안녕하세요, 교수님들. 오늘은 킹피스 사원 이제 신세계로 가보려고 하는데요. 엄청난 스킬과 검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과연 어떤 해적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출발! 자, 그러면 일단 신세계로 가는 퀘스트를 깨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해주세요! 오, 간다! 으악, 뭐야! 아니, 벨 꼈잖아! 잠시만요! 오, 여기로 오면 되는 건가? 어, 여긴 처음인데? 여기 섬 이름이 뭐지? 마리인포트인 건가? 자, 일단은 가운데 있는 높은 건물에 올라가주고요. 약간 지붕이 섞여있는 건물이네요. 어, 여기 있다! 신세계로 가고 싶어요! 어, 뭐야? 맵을 찾아오라고? 아, 이것만 깨면 갈 수 있는 거구나? 아하! 허! 일단 교생의 적단을 따라서 맵을 찾는 퀘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럼 어디로 가는 거지? 한 번 더 배를 타고 이동해주는 것 같고요. 어, 저게 신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검이라고 하네요. 어, 멋있다. 어, 이번에 이 섬인 건가? 어, 여기도 처음인데? 약간 생긴 거는 어인섬같이 생겼는데? 안녕하세요. 여기 있는 해적을 보니까 확실히 어인섬이 맞는 것 같네요. 잠깐 나도 같이 가요. 우와, 이 건물에 보스가 있는 건가? 어, 저건가 보다.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깔 보스를 잡으면 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. 어, 생각보다 되게 센데? 와, 한번 혼자 잡기에는 컨트롤이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아요. 호이! 어, 다행히 한두 번 잡으면은 퀘스트템은 되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. 짜잔! 얻어야 되는 맵은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그런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주면은 간다! 오, 뭐야! 아니, 잠시만! 야, 이동기가 없다고요! 안 돼! 어, 어떡하지? 어, 지금 스킬 상태로. 배 좀 빨리 갖다 주세요! 저기 온다! 도착! 그리고 돌아오다가 죽게 되면 맵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꼭 조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맵을 갖다 주고, 호잇! 시작섬으로 돌아주시고요. 여기 치킨 퀘스트 받는 곳이 있죠. 여기에서 벽을 자세히 보시면 들어갈 수 있는 비밀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. 뭔 소리지? 오, 될 것 같아. 어, 됐다. 여기 보면은 짜잔, 이렇게 숨어있는 NPC가 있죠. 오, 도착. 여기 신세계인 건가? 생각보다 엄청 넓다. 어, 신세계에서 처음 만난 해적은 이렇게 생겼고요. 뭔가 얼굴이 카이도우가 생겼는데? 이 녀석 카이도우 해적단인 것 같아. 잡아라. 아니, 잠깐만, 이거 너무했잖아. 뭐야 이건. 마지막으로 신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스킬과 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오뎅이라는 보스를 잡아서 얻게 되는 엠마검이라고 하는데요. 그 가운데 있는 높은 건물에서 3-4시간마다 젠이 되는데 확률은 50% 정도라고 하네요. 어? 우와, 그 전기 주먹은 바로 얻을 수 있다고요? 저도 얻을래요. 허이. 어, 대각선으로 가지고. 어, 용룡 부럽다. 아까 그 오뎅 건물에서 강을 건넌 다음에, 오, 섬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? 제발 조금만 더. 안돼. 어, 이 하얀색 모래섬 가장 끝쪽에 NPC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. 어, 여기 있다. 어, 바로 여기 있는 일렉트로 마스터에게 구매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. 와, 나 드디어 얻었다. 공격. 호잇 호잇. 아니, 나가니까 귀여운데? 아니, 근데 이거 얼마나 센 걸까? 이번엔 해적에게 호잇. 이 스킬 되게 멋있다. 아, 근데 요거는 주먹 스탯을 올려야 되는 건가? V스킬도 궁금한데? 대시! 자, 오늘은 신세계에 처음으로 도착을 해봤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전설의 검에 같이 도전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. 그럼 참여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.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뿅!